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동방신기 용지준이고요. 네, 아 정말 오랜만에 사집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는데 그래서 말이죠. 오늘 정말 특별한 기획을 마련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죠. 정말 오랜만에 앨범인 만큼 제가 특별히 멤버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자, 처음에 타자는 과연 어떤 멤버가 될까요? 첫 타자는 바로 윤호입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윤호 씨? 어. 좀 어설프네. 아니 아니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제 자신이 예, 좀 뭐 좀 가방 정리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설정이었나요? 여기는 어딘가요? 아, 여기는 지금 일본 저희가 애니메이션이라는 또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좀 대기실에 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되게 바쁘겠어요. 사진 준비하랴, 이번에 공연하랴. 뭐 근데 재밌죠. 그만큼 또 여러 팬 여러분들 만난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사집 오랜만이죠? 아, 그렇죠. 오랜만이죠? 2년 만인가 이제 사집이? 네. 이번 이제 사집을 이제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들고 갈 텐데 어때요? 가고? 정말 여러 스태프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뭐 해외 뮤지션분들도 도와주시고 또 해외 스태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국내 스태프 여러분들까지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이번에 멤버들이 또 각자 자기의 생각도 많이 담은 게 많아서 그만큼 기대가 되고요. 또 2년이란 세월에 또 팬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또 거기에 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보여드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애니메이션에서 노래 다섯 곡을 부르는데 곡 한 곡을 선택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샤인과 Somebody to Love 메들리 곡인데 정말 지금 제일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분위기잖아요. 고조되는 분위기 곡인데 무엇보다도 정말 팬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호흡도 맞추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뭐 타월도 돌리고 또 팬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가는 무대여서 그런지 그 곡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라틴풍의 노래로 또 샤인 같은 곡에는 또 밝은 곡이잖아요. 네,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윤호 씨한테 화이팅 하자는 이유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예. 쓸게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이 사진은 이 사진은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의 손으로 찾아갈 사진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의 손에 도착할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직접 사인해야 되는 건가요? 네, 사진은 윤호 씨가 가지시고 사진기는 제가 갖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제 사인을. 아, 사인이 번지네요. 다음 멤버로 제가 한번 저도 PD가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PD가 나름 꿈이었는데. 네, 다음 멤버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멤버는 누굴까요? 아, 창민이! 창민이가 여기서 또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일단 오랜만에 팬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는데 거의 2년 만이라고 들었어요. 네. 다시 한번 정확히 인사. 그렇죠. 이제 곧 사집으로 찾아뵙게 되는데 거의 2년 만에 여러분들이 찾아뵙는 거라 너무 이제 설레이고 또 너무 죄송스러운 게 참 많은데 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 만큼 정말 멋진 모습으로 곧 찾아뵐 테니까요.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번 앨범에 대해서 포인트는 이거다.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 아닐까요? 이번 앨범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저희가 3집을 내고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저희가 이제 다른 해외 활동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더 연습도 많이 하고 생각한 것들 더 성숙해지고 그런 뭐 기량이나 실력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감성적인 면까지 조금 더 이제 성숙해졌고 또 외모나 이제 여러 신체적인 부분도 이제 많이 예전보다는 좀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좀 쑥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전에 30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아직
그때 그런 향기가 좀 남았었다면 지금 이제 20대 청년의 그런 모습들의 그런 발전하고 성장한 모습을 닮은 그런 앨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가 일본인데 일본 저희가 A네이션 하러 왔잖아요. 네. 오늘 A네이션 무대에 올라가는 그 느낌? 어떻게 할 것인가? 각오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우선 이제 한국 앨범 활동 시작하기 직전 일본에 이제 일본에 하는 이제 공연이 되는데 도쿄 애니메이션을 하고 나면 이제 한국 활동에 주력하게 되는 만큼 잠깐 동안 이제 또 일본 팬분들 만나볼 기회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미련이 남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무대 위에서 뛰놀고 달리는 그런 저희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지금 보니까 여기 대기실 같은데 네. 평상시에 대기실에서는 뭘 하면서 이렇게 보내세요?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책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책을 안 읽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은근히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려고 하는 그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곧 4집 앨범이 나오니까 그 앨범에 대한 각자 의견이나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앨범에 저희 멤버들이 참여를 한 부분들도 좀 예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드는 앨범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요즘에는 그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앨범에 대한 이야기.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저희가 A네이션에서 또 팬 여러분께 다섯 곡 정도 네, 부를 그렇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팬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고 저는 이제 두 번째 곡인데 주지 러버라는 곡인데 그 노래가 일단 우선 클럽에서 약간 그 끈적끈적한 그런 댄스 곡보다 이제 좀 신나게 이제 다들 몸을 이제 흔들 수 있고 다 같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밝고 유쾌하고 신나는 그런 클럽에 어울릴 만한 댄스곡인데 조금은 이 노래를 들으면 조금 더 청년스러워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실 저는.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노래를 들으면은 클럽에 가서 사실 이제 여느 다른 이제 친구들처럼 이제 놀러 가고 싶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네.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일 텐데 네. 좀 멋있는 표정 부탁드립니다. 창희가 또 20대 지금 한참 멋있어질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둘 셋. 이 네. 사진은 어디서 쓰이게 되나요? 이 사진은 팬 여러분들께 드리게 될 텐데 네. 자그마하게 사인이랑 한마디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또 PD를 또 바톤 이어받아가지고 또 좋은 질문 제가 PD가 되는 거군요. 네 스타일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엔 제가 PD가 돼서 다른 멤버랑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가보시죠. 마침 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렇게 딱 옆에 이렇게 카메라에 걸리네요. 제가 인터뷰할 사람은 저희 이제 동반식의 이제 지하준수 형. 안녕하세요. 준수 형을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자, 예. 우선은 좋아요.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인터뷰의 내용이 이제 4집에 관한 내용이 이제 추가될 거예요. 예. 4집 앨범에 대해서 이번엔 어떤 앨범인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우선 이번 앨범은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지금까지 앨범 중에서 가장 물론 앨범 매번 낼 때마다 많이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도 했고 그만큼 많이 지금까지 많이 성장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앨범 중에서 가장 저에게도요 뜻깊고 의미 있고 자신 있는 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르도 정말 많아졌는데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많이 깊이가 생기게 된 앨범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예. 8월 30일 오후 5시 2분이에요 지금 정확히. 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는 일본인데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여기는 지금 A네이션 파이널이죠. 마지막 날인데요. 도쿄에서
이번에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있었던 대장정의 애니메이션을 마치는 피날레 무대입니다. 기분은 어때요? 잘할 것 같아요? 우선 기분도 그렇고 또 마지막이다 보니까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께 멋진 노래 들려드릴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이제 속곡을 부르잖아요. 다섯 네. 섹션을 부르는데 곡 중에 또 어떤 곡이 준수 씨는 가장 좋아하는 곡이요? 저는요 유일하게 춤이 없는 도시대 키미오스키나테시만 단다로라는 곡을 좋아하고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 노래의 뜻은 제목부터가 그래서 어째서 내가 너를 사랑하게 돼버렸을까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사랑했었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그 결혼식장에서 그 남자가 가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남자의 슬픈 마음을 담아낸 가사예요. 근데 정말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 가사와 가사만 들어도 이렇게 연상이 돼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듣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팬들께 뭐 메시지. 네, 우선 저희가 드디어 앨범 4집을 갖고 2008년 여러분께 2년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정말 고팠던 한국 무대였었던 만큼 힘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열심히 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층 성숙한 저희 동방신기 모습을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빨리 한국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애니메이션 마지막 날이니까 네. 기념 촬영을 한번 해가지고 폴라로이드를 남길게요. 네. 이 사진을 잘 찍어야 돼요.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다 해도 되고 이제 밑에 근데 잘 찍었어요? 아 최고입니다. 2008 최고의 포토제닉 시아준 순의 최고의 포토제닉 사진. 광주 비엔날레 한번 가도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굉장히 사인 되게 쉽사리 되게 금방 끝나는 것 같네요. 이게 정성을 들여서 한 사인 맞죠? 그럼요. 워낙에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빨리 하는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뭐 좀 못난 얼굴로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들께 이게 여러분들의 집안의 손까지 이 손 안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어떤 경로로서 이렇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뭐 이 사진 찍지만 말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멤버는요 이마가 넓어요. 이마가 넓고 나름 이 비주얼적인 면도 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이마가 넓어서 약간의 오점을 남긴 우리 빵미키 빵규철을 소개하겠습니다. 빵미키 너무 제가 크게 소개했죠? 지금 현재 시간 몇 시인가요? 좀 말하는 것처럼 해. 5시 5시죠? 맞아요? 맞네요. 5시 1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예. 말도 안 돼. 오늘의 기분, 지금의 느낌 어떻습니까? 오늘 또 공연이 마지막 동경 공연이라 또 재밌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약간 흥분되지 않고 고조되지 않지만 약간 좀 진정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는 그런 약간 느낌이에요. 지금 기분. 네 머리 스타일이 되게 독특해요. 이게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계기로서 이런 머리를 하게 됐는지 좀 아 준수는 제 머리 스타일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진짜로. 왼쪽에 구렛나루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색깔이 또 밝아요, 특히. 이게 포인트죠? 이게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핏빛 구렛나무. 땀을 흘리면요, 이게 젖잖아요. 핏빛이나요? 피난 것 같아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이번에 앨범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고 아주 견고하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 우선 앨범 4집이죠? 이번 정규 앨범 4집은 뭐 나머지 멤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텐데 약간 행복해요. 굉장히 이번 앨범을 녹음한 거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동방신기로서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앨범을 여러분들께 내면서 일본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이렇게 싱글을 비롯한 거 앨범을 내면서 가장 동방신기 마음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저도 그냥 저희
약간 하고 싶었던 음악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고 노래 한 곡 한 곡에 그 어떤 앨범보다 저희의 마음이 가장 감정적인 부분이라도 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앨범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댄스곡이든 발라드든 미디엄곡이든 뭐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앨범을 준비하면서 준비를 시작하면서도 이제 멤버들이 뭐 스태프분들 교수 멤버들이 굉장히 하고 싶다 굉장히 좀 의욕이 앞섰어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고 준비하는 내내 뭐 재밌었고 뮤직비디오와 자켓 다 개인적으로 어떤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뭐 개인적으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만약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거랑 좀 비교가 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앨범의 애착이 가는 부분들은 물론 내 완성도로 봤을 때도 굉장히 여러분들께 빨리 들려드리고 싶다 할 정도로 좀 좋은 노래가 많이 있어서 지금 행복해요. 네, 이번에 저희가 또 A네이션에서 뭐 메들리까지 해서 여섯 곡을 부르잖아요. 네. 거기서 한 곡을 추천해드린다면 어떤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나요? 퍼플라인. 그건 한국 팬들도 많이 다 알고 그렇죠. 계시는데 퍼플라인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퍼포먼스를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곡이긴 한데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라이징 선과 오정반합에 비해서는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현대의 그런 트렌드를 많이 받은 담아낸 약간 SMP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곡이 약간 많이 묻어나는데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공연장에서도 불러도 가장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예. 또 보라색이 준수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색깔이기도 하고 또 동방신기와 또 보라색이 또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뭐 또 앨범 사집에 또 이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마음가짐이라던가 팬분들께 하고 싶었던 말. 2년 만에 내는 앨범이죠? 네. 2년 만에 내는 앨범인데 저희 지금 사집을 준비한 저희 동방신기가 더욱더 앨범 자체로도 너무 완성도가 많이 높겠지만 그 2년 동안 저희 동방신기 멤버 5명도 더욱더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예전부터 계속 저희 팀워크는 정말 최고였지만 더 막상 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가 더 아직은 부족했을 때였구나 라는 걸 느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더 많이 좋아져서 또 그만큼 저희가 저희 팀 멤버 혹은 자기 자신을 더욱더 완전하게 사랑을 하다 보니 더욱더 완성된 그런 또 앨범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지 않았나 싶고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이번 2년이라는 시간이 헛되게 보내지 않고 멤버 다시면 똘똘 뭉쳐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내서 또 좋은 앨범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만큼 또 스태프분들과도 굉장히 더욱더 두터워졌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단순히 이번 앨범 컨셉은 많이 남성미가 나는 굉장히 뭐 좀 저희가 많이 성숙해진 그런 느낌이에요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저희 동방신 멤버 각자 자체로도 많이 성장을 한 것 같고요. 좀 더 깊고 이번 앨범을 비롯해서 앞으로 5집, 6집, 뭐 10집 넘어서까지 계속 더 하고 싶다는 욕심이 더욱더 생겼고 음악에도 더욱더 욕심을 가지면서 갖게 됐고 또 여러분들의 고마움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이 동안 좀 저희가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비추지 못해서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고마움도 더욱더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40 앨범 준비 시작부터 아마 40 앨범 마무리 활동 마무리까지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조금 밤새고 조금 힘들고 조금 좀 스케줄이 힘들고 바빠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고 네 잘 여러분들과 함께 잘하고 싶습니다. 팬분들께 이벤트로서 정말 귀여운 걸 원해요? 멋있는 걸 원해요? 유치원 씨는 귀여운 걸 원해요 저는. 자 지금 잠깐만요 클로즈업. 아! 준수가 옛날에 했던 거 할게요.
하나, 둘, 셋. 제가 준수를 따라한 사진입니다. 좀 연마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너무 귀엽게 나온 것 같고요. 자, 사인이었다가 사인이요? 이거 팬분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들어서 준수를 따라한 준수 패러디. 저보다 귀여운데요? 이거 아세요? 이걸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거? 똑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 차례인가요, 준수 씨? 네, 전 이제 빠질게요. 네. 제가 다음 멤버를, 마지막 멤버죠. 다음 멤버를 부르겠습니다. 김, 영, 웅, 제, 중! 감사합니다. 저 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웅 씨. 네, 안녕하세요. 우선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네,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의 김영재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몇 시인가요? 네, 현재 시각은 3시 20분을 달리고 있네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의 기분, 지금의 느낌 어떨까요? 네, 지금의 기분은 저희가 이제 A네이션 마지막 공연이라 되게 이제 떨리는 기분도 있고 또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공연이면서도 저희 DVD 촬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 화면에 더욱더 멋진 모습 이제 담기 위해서 이제 네,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네요. 긴장도 되고. 저 개인적으로 그 영재 씨 머리가 많이 부셨어요. 데뷔해서 가장 짧은 머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그때까지 이제 데뷔를 해가지고, 그쵸?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짧은 머리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번 사진을 준비하면서 네. 어땠어요? 개인적으로 약간 느끼는 점이나 머리. 이번 사집은 정말 시간도 가장 많이 투자했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면서 이제 또 일본하고 계속 이제 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더 바쁜 시간에 또 바쁜 시간이면서 또 더욱더 많은 또 시간을 투자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이제 마음과 또 시간과 노력을 가장 많이 투자한 앨범이기도 한데 막 그만큼 이제 음악 적으로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더욱더 저한테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에이네이션에서 네. 여러 가지 곡을 부르는데 한 곡이 남았죠? 그쵸. 여러분들께 그 곡을 소개시켜 주세요. 네, 저희 에이네이션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제 마지막 곡인데 네. Summer Dream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여름 곡 중에서는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네, 손꼽은 곡이기도 한데 이 곡은 우선 이제 퍼포먼스적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제 춤이고 그리고 여름에 정말로 들으면 이제 저절로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는 네, 신나는 곡이에요. 그래서 A네이션에서도 이제 객석에 계신 이제 많은 분들도 같이 이제 손을 흔들면서 이제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이어서 가장 분위기를 타는 곡이라고 할까요? 네. 그럼 사진 을 찍을게요. 사진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사진이죠? 여러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아, 네. 자, 컨셉을 정하세요. 귀여운 거? 김치로 하겠습니다. 이 V 사이에 제 얼굴이 V 사이에 얼굴 있는 거? 그러려면 안 돼요. 여기 카메라인데. 아, 그런가? 저 걸려면 이상하게 찍히더라고요. 볼게요. 하나, 둘, 삼. 정말 감정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말 해주세요. 네, 우선 이번 사진 굉장히 오랜만이고 정말 저희가 정말로 노력한 앨범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앨범으로 여러분들이 놀랍다, 되게 새롭다라는 기분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노래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합니다. 멋있어요. 제일 중요한 멋있는 것 같아요. 화면에서도 보니까 이상하죠? 멋있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A네이션 마지막 무대 이제 오를 이제 시간이 왔는데 오늘 공연 정말 마무리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한국으로 저희가 가게 됩니다. 이제 한국에 가서 빨리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연습할 테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인 부탁드릴게요. 네, 사인하겠습니다.
네. 짠. 멘트 단말 적어주세요. 네. 어, 저랑 멘트가 똑같네요. 뭐라고 썼는데요?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 빠졌네. 그럼 나는 곱하기 2.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동방신기 이제 스페셜 개인 인터뷰가 다 끝났고요. 이걸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희 할 일은 정말 따끈따끈한 앨범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10초 찾아가는 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금방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의 동방신기 멋진 모습 빨리 기대해주세요. 금방 갈게요.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볼 때쯤에 저희 4집 앨범이 이미 여러분들 손에 가 있을 텐데 네. 정말 저희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말을 이어나간다면 오늘이 애니메이션이 네. 마지막 날이에요. 네. 우선 애니메이션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하면서 중간중간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앨범도 준비하면서 또 저희의 그 애니메이션 때 그 느꼈던 그 감동과 네. 감정을 또 이번 앨범에도 많이 그렇죠. 실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모로 애니메이션과 이번 앨범도 어느 정도의 또 그런 상호관계가 또 있다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덧붙여서 말을 하자면 제가 2년 동안 제가 팬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팬 여러분들이 동방신기는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죠.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일본에서 네. 우리나라를 네. 이렇게 빛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네. 담고 있구나 네. 또 그렇죠.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죠.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게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따라 가슴이 굉장히 따뜻해지네요. 네,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죠. 네. 많이 따뜻해지네요. 네. 구렛나루가 빨개졌어요. 네, 이번 4집을 통해서 팬 네.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느낌이죠. 아, 저희 타이틀곡 네.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겠죠? 그렇죠. 네. 네, 들으셨을 테지만 맞죠. 곡도 굉장히 좋고 이제 퍼포먼스도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더 결정적인 건 앨범 안에 수록돼 있는 정말 많은 곡들 열 트랙 이상이 되는 그 많은 곡들 중에서 정말 음악적이고 정말 동방신기가 이런 곡도 부를 수 있구나 이런 곡도 부르는구나 라는 느낌. 그리고 동방신기 저희 카시오페아 분들도 설마 예상도 못했다. 네, 정말 노력 많이 했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이 네. 으쌰으쌰해서 만든 앨범인 만큼 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도 네, 갑자기 또 표정이 왜 이번에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셨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네. 저는요 이 앨범을 듣고요 네.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저는 울렸으면 좋겠어요. 네. 좋겠어요. 저도 바람입니다. 바람이자 믿음인데 그만큼 저희가 노력을 많이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한다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시는데요? 아니요.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이번 4집 네. 앨범은 저희들이 정말 노력하고 로지테분들이 하나가 돼서 만든 네. 앨범인 만큼 여러분들이 네. 그 노래를 듣고 동방신기가 어떤 기분으로 네. 앨범에 참여했는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동방신기 4집 활동으로 곧 찾아뵐 테고요. 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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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동방신기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까지 동방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방신기 화이팅! 영재정 화이팅! 미키차 화이팅! 유나이너 화이팅! 지향생미 화이팅! 시아진수 화이팅! 사집 화이팅! 동방신기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공연에서 뭐 포장마차들이라고 할까요? 음식을 파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 동방신기가 만든 이제 타코야키라는 음식을 팔고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낸 건 저희였는데 저희가 이제 만든 음식 갖다가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 멤버 다섯 명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판매해서 이제 타코야끼가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를 누가 만들었다고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누가 가장 맛있다라는 그 반응을 받는 거죠 저희가. 아마 이제 준수께 제일 맛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One, two.